자, 네 번째는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지금부터 블로그를 만드세요. 블로그 있는 학생 손들어 보세요. 블로그를 학생은 어디서 운영해야 합니까? 네이버에서 합니까? 다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블로그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블로그는 뭐냐? 웹 플러스 로그예요. 웹에서 일지 쓰는 게 블로그예요. 블로그를 만들면요, 여러분들이 40개 방을 줘요, 방을.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40개라면 뭘할수 있을까요? 학생이 40개 관심 있으면 뭐가 있을까? 대학생활, 토익, 그 다음에 또 영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취미생활이 뭐야? 영화, 또 뭐가 있을까? 여행, 뭐 그런 게 있겠지. 40개 관심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 40개 방을 주고 하루에 5메가를 올릴 수 있고, 하루에 학생들이 하루에 5개씩만 올리면 1년이면 몇개 올릴 수 있어요? 하루에 5개를, 블로그는 합법적으로 싸이월드에 스크랩 하듯이 블로그는 끌고 갈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5개 올리시면 1년이 몇 개예요? 1500개. 4년이 몇천 개예요? 6000개예요. 만약 학생이 6000개의 어떤 블로그를 제시해 보세요. 그 기업에 관해서, 취업에 관해서 내가 6000개 아이템을 보여주세요. 블로그는 날짜가 조작이 안 되잖아요. 언제 올린 날짜가 조작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정보를 차곡차곡 관리해 가지고 보관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정보를 차곡차곡 관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문가 되게 돼요. 이제는요, 미니 홈피가 없는 사람은 취업이 안 된다. 미니 홈피에 싸이 있잖아요. 싸이에 뭐 친구 사진만 파가고, 그 다음에 이상한 댓글만 달지 말고요. 싸이에 그걸 하세요. 싸이 월드에. 자, 적으세요. 싸이 월드에 페이퍼가 있어요. 페이퍼. 자, 적으세요. 싸이 월드에 페이퍼 죽인 사람들은 살리세요. 싸이 월드에 동영상 기능 없죠? 학생 안 만들었죠? 동영상 있어요? 싸이 월드에 동영상 기능이 있어요. 동영상 기능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디카로 동영상 2분 올릴 수 있잖아요. 싸이 월드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면 동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싸이 월드에 페이퍼라는 것을 운영하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편씩만 글을 써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글 쓰는 시대입니다. 자기 브랜드 시대입니다. 일주일 시대, 일주일에 한 편씩만 자기 글을 써보세요. 1년이면 몇 편입니까? 1년이면 50편이잖아요. 4년이면 200편의 글을 써가지고 여러분이 4년 동안 글을 쓰면 여러분이 대학 졸업할 때는 책을 한권쓸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책을 한 권이면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놀기만 놀고 그러지 말고 정보를 미리미리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했죠? 정보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관리하라는 거죠. 정보를 알고 하라는 거죠.